안녕하세요. 미사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36번째 시간 I am ready to 인데요. I am ready 하면 자 이미 여기까지 표현이 끝났죠? 자, 지금 계속해서 I am 비동사 나오고 형용사 나오고요. 그 이후에 뭔가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자 I am ready 하면 난 준비가 끝났어. 너는 준비됐니 하면 반대로 Are you ready? 하고 물어보게 되죠. 자, 끝났는데 뭐 할 준비가 끝났냐면 to 띠리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 이 바로 전 패턴에서 of 나왔잖아요. of. of는 이게 전치사잖아요. 당연히 뭐뭐에 대해서 사물 명사가 나오겠죠. 대상이 나온다고요. 자, 이게 명사, of 플러스 명사. 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왜냐면 뭐뭐에 대해서 of가 쓰였으니까 그 대상이 누군가가 나오겠죠. 그렇게 의미로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I am ready 다음에 to가 나왔어요. to는 무한 녀석인가요? 동사 앞에 붙어서 뭐뭐 하기로 바꿔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나갈 준비가 됐어. go out. go out 자체는 동사죠. 그렇죠? 나는 밖으로 나간다. 자, to가 없다면 I am. 나는 똑같아. 밖으로 나가. 동사가 두 개 존재하잖아요. 동사가 두 개 존재하는 건 문장이 아닙니다. 동사가 곧 문장이고 핵심이거든요. 나라의 왕이 하나 있듯이 문장에 동사가 하나만 있죠. 여기서 am만이 진정한 동사고요. 나는 이런 상황이다 라고 큰 덩어리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to 이하에 띠리리 붙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어떤 수식의 역할만 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어떤 준비가 됐냐면 뭐뭐 할 준비가 됐어 해서 go를 썼지만 to와 함께 붙여서 뭐뭐 하기 준비 이렇게 의미를 살짝 변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I'm ready to 띠리리 라는 패턴이 완성됐고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면 여러분 공부할 준비 됐나요? Are you ready to study? Yes, I'm ready to study.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